예,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뭐그 자료는 이따 수업할 때 이제 볼 거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뭐, 행정법이 어떤 과목이고, 출제 경향은 어떻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예,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수업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은 법과목이죠. 여러분들 아마 그 시험 보시는 과목들 중에 행정법 말고도 다른 법과목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어떤 법과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되는 건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문이고, 두 번째가 이론, 세 번째가 판례입니다. 이세 가지가 시험 과목에서의 법 과목에서 출제되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이제 판례입니다. 행정법 같은 경우에 판례가 한 65%에서 70% 정도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조문이죠. 조문이 한 25%에서 많이 출제되고 한 30%까지.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 적게는 한 5%에서 많게는 한10% 정도. 이 정도 비율로 해서 출제가 되죠. 조문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무슨 법률 그런 법률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식품위생법 그런 거뭐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만, 뭐 행정절차법, 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그런 것들이 이 조문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이론이라는 것은 그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문이 없는 분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조문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분야들에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조문이 만들어졌는데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조문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판례도 조문을 해석을 해서 판례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이 있고, 판례가 나왔을 때그 판례가 어떤 의미다라고 교수들이 해석하는, 학자들이 해석하는 그런 이론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이 해석과 관련된 뭐 판례 해석이라든가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이런 이론들은 시험에는 잘안 나옵니다. 교수님들이 뭐 논문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얘기는 하시는데 실제 시험엔 잘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그냥 조문 자체, 판례 자체 그대로 내지 이 조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해석하신 그런 견해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출제를 안 합니다. 주로 이론이 출제되는 부분은 조문이나 판례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다음에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 이 판례입니다. 판례 같은 경우에 많이 출제되면 한 70%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 판례 문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판례 일반적 법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여러분들 판례가 나왔을 때뭐 혹시라도 그 전에 뭐 다른 법과목이든지 행정법이든지 공부해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똑같은 판결요지인데 판례 번호가 다른 경우들 있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983년에 뭐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어떤 그 입장을 취하는 판례가 나왔다. 그럼 그 뒤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검색을 해봅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그전에도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건, 만약에 1983년 사건이다. 그러면 그 사건의 내용들을 보고, 이 논리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판례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해가지고 갖다 붙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나마 이제 무슨 PC나 이런 게잘안될 때는 직접 그 판결문 찾아가지고 베껴 쓰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뭐 워낙 좋죠. 워낙 좋고 그래가지고 뭐 법원 도서관에서 따로 이런 자료들을 내줍니다. 내주고 그 판사들이나 뭐 검사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 그 내에서 여러분들 그 일반인들은 저나 뭐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인들은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도 볼수 있는 판결문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실명까지 다 확인을 해서 판결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판결과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전에 뭐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쓰죠. 이렇게 해서 그 똑같은 논리로 전개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판례 일반적 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구체적 결론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국가배상 얘기를 잠깐 했는데, 국가배상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했는가, 인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건의 뭐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적어주고, 이러한 사건에서 뭐 법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또는 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이 맞는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이 판례의 구체적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죠.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사례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게 출제할 때는 그냥 조문의 내용이라든가 이론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가져와서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 대부분 보면은 그 판례들을 그냥 사례 형식으로 약간 변형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시험에서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많이 출제해봐야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뭐 두 문제도 출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 국회 그 공무원 문제 지금은 뭐 예전에는 국회 9급에도 행정법이 있었는데 지금 8급에만 나와있죠. 그 국회 그 공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형이 다른 시험보다는 많이 출제되는 경우인데 뭐 저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국회 기출 문제는 요 사례형 문제가 다른 시험들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판례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죠. 70%. 그리고 그 조문이나 이론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이론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이론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것이 뭐 교수님들한테 뭐 각광을 받아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런 경우 드뭅니다, 상당히. 이미 나올 만한 이론들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와 있고, 뭐 외국에서 무슨 학회지에서 뭐 소개가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수들이 교과서에서 조금씩 언급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논의되면은 그때서야 시험에 나오지, 뭐 어디 외국 학술지나 우리나라 뭐 논문일지라도 논문 한두 개에서 언급한 그런 이론 가지고 시험 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교수님들 책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확장성이 적죠. 뭐 범위가 더 넓어지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도 행정법과 관련된 조문들을 그 열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거는 웬만한 법률들은 거의 다 행정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문제가 되어 있는 뭐 사립유치원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알고 보면 행정법입니다. 그 교육부에서 어떻게 그 사립유치원들을 관리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것도 알고 보면 행정법이죠. 근데 행정법 시험에 나오느냐 그런 조문은 안 나옵니다. 이 조문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조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조문들이 출제가 되고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이상한 법률 수험생들 평소에 안 봤을 것 같은 그런 법률 하나 끄집어와가지고 조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은 이 조문의 내용들도 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들은. 근데 그 요 조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있죠. 조문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정도 아무 의미 없는 뭐 문구를 하나 바꿨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한자로만 되어 있던 뭐 법률 조문을 한글을 섞어서 막 바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질적인 내용, 만약에 그 기간을 뭐 20일로 하던 것을 30일로 바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문 같은 경우에도 그 범위가 더 넓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넓어지기는 어려운데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지기가 쉽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매년 새로운 판례가 나옵니다. 매년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매년 새로운 사실관계와 거기에 따른 새로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출제하면 교수님들 입장에서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온 판례 중에서 뭐 출제할 만한 거 없는가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해서 이 판례 새로운 그 사실관계에 적용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그런 판례들을 내죠. 이렇게 해서 이 판례 비중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예전에는 이 판례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판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법학 연구를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80년대부터 조금씩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이제 판례를 모르고 어떤 법 과목이든지 판례를 모르고는 뭐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을 정도로 판례 연구가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학회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판례 평석 이런 게 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례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 시험에 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이 세 가지 유형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 판례 일반적 법리가 이제 출제 비중은 가장 높습니다. 판례 문제 중에서도 판례 일반적 법리 판례는 뭐 이러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되는데 요 판례 일반적 법리가 출제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최근에는 요 판례 구체적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판례 일반적 법리라는 것은 제한이 있죠. 그 무슨 사실관계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 적용되는 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판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판례 일반적 법리도 제한적입니다. 그 뭐 무한대로 그 확장되는 그런 경우가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 구체적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판례 일반적 법리 요것만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는 요 부분도 판례 구체적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아마 이 행정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사례형 문제가 혹시라도 기출문제 같은 데서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겁을 먹을 겁니다. 겁을 먹을 텐데 사실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사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사례형 문제를 봤는데 뭐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뭐 무슨 기관이 나오고 무슨 공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다음 지문 중에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하면은 일부분 뭔만 하나도 모르죠. 뭐 몇월 며칠 날 누가 뭘 했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은 사례형 문제들도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사례형 문제만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은 사례형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판례 일반적 법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기본 교재 대부분 다 나옵니다. 어떤 교수님들의 책이라든가 어떤 강사 책이라든가 이 판례 일반적 법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뭐 갈로에다가 뭐 다수설 판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 놓죠. 그런 식으로 해서 통설 판례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례 일반적 법리는 대부분의 이제 책들이 다루고 있는데 판례 구체적 결론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판례를 그 대부분 홈페이지나 뭐 법제처 홈페이지 같은 데서 판결문을 다운을 받아 보면은 그 뭐 판결 번호가 있고 뭐 날짜하고 번호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있고 뭐 그 전문 전문이 있고 주문이 있고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판결문의 구성인데 여러분들 그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제처 홈페이지 같은 데서 다운 받아 보시면은 요 전문 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판시 사항 판결 요절한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판결문에는 없는 겁니다. 원래 판결문에는 없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올릴 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사람들이 그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판결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은 200몇 페이지 뭐 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고등법원 판례 그 판례 전문만 해도 그 정도 되니까 전부 다 보기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판결 요지를 하고 이 판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 판시사항이고 판결 요지는 뭔가 하면은 이 판시사항에 결론만 간단하게 붙여놓은 것이 이 판결 요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판결 요지는 판결 이유에서 몇 문장을 따와가지고 대부분은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 아는 분 소개로 민법책을 쓰시는 변호사분을 일을 잠깐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이게 그 대부분 홈페이지나 법제처 홈페이지 가면 그냥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을 수 있고 뭐 이게 국가에서 만든 문서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저작권이 따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뭐 저도 책 같은 데서 뭐 쓰고 뭐 그랬었는데 대부분의 강사들도 그러고 교수들도 그러는데 그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 이 판결 요지는 저작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판결 요지를 아무 문장이나 갖다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 이유 중에서 몇 문장을 골라가지고 그 문장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판결 요지를 만드는 거라고 사실 그거 아무나 그냥 갖다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도 그냥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뭐 교수 책이나 그 강사들 책 봐도 그냥 판결 요지 대부분 그냥 갖다 붙여놓고 뭐 쓰더라고요. 뭐 저작권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 말로는 뭐 저작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고 대부분 여러분들 그 교수님들 책이나 그 강사들 책에 보면은 판례라고 해서 무슨 뭐 음영 처리를 하거나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소개된 거는 그 판결 요지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 판결 요지를 적어놓은 거고 이 판결 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시사항에 대한 간단한 결론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짧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판결 이후까지 하면은 전체 뭐 판결문이 뭐 몇십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몇백 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데 판결 요지는 기껏해야 뭐 열 줄 막 스무 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판결 요지만 읽어가지고는 사실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 요지만 보다 보면은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판결 요지만 보고 외워서 그 판례들을 모두 익히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자료가 안 나가는데 아마 수요일부터는 그 자료가 나갈 겁니다. 사실관계하고 같이 그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그 자료가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알고 그 판례의 결론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추상적인 단어 가지고 몇 줄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는 보면은 이해하기 힘들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그 수요일부터 나가는 그 자료와 함께 보시면은 이 부분도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법의 그 시험에 출제와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떤 시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마찬가지인데 그 기출문제가 있죠. 그 오늘도 그 나오는 판례들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통치행위와 관련된 판례들에 보면은 그 나오는 판례가 계속 나옵니다. 뭐 단어 뭐 문제 뭐 조사나 어미 바꿔가지고 거의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죠. 그래서 이 기출은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행정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출제의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만 완벽하게 여러분들 수화를 하셔도 최소한 90점 이상 나옵니다. 90점 이상 나오는데 그럼 100점 안 나옵니까? 100점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래 국가직 시험이 4월 달에 있는데 뭐 작년 연말에 있었던 판례라든가 뭐 올 초에 있었던 판례를 출제를 하면은 그전 시험에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 평균 점수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변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든가 새로운 판례에 관한 문제 아니면은 그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구석진데 있는 조문을 끌어오거나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출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마스터가 됐다.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됐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조금 구석진데 있는 뭐 판례라든가 조금 구석진데 있는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기출 문제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끝나고 나와서 채점을 해보고 뭔가 하나가 틀렸는데 난생 처음 보는 거였다. 근데 뭐 강사들 책을 뒤져봐도 없고 뭐 이 강사 저 강사 책 다 뒤져봐도 없는 문제였다. 그런데 틀려서 그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수험생은 생각을 하기에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 다음에는 이런 문제 안 틀릴 거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강사 책 그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당근하고 교수님 책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당근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 그 수험 기간만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사실 그 한 문제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됐을 때 그 문제만 다 맞췄어도
합격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출만 다 마스터를 하셔도 90점 나온다고 그러고. 평균 90점 넘는 그 커트라인 90점 넘는 시험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실제로 시험에서 포인트가 되는 출제 포인트가 되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가 그 나눠드린 그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 안 된 그 내용들은 거의 다 뺐습니다. 교수님들 책에 뭐 그 약간 소개되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빼고 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수험 준비를 하실 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1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이걸 10번 본 수험생하고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이걸 한 번 본 수험생하고 시험장 가면은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까? 그렇죠. 당연히 위겠죠.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 책에는 없는데 다른 책에 있는 게 내 책에는 없다 그러면 막 괜히 불안해지고 막 그렇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출제되는 것만 계속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100페이지짜리 10번 보면 사실 뭐 거의 다 외우겠죠. 달달달달 외울 것이고 1000페이지짜리 한번 봤다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었던가 그냥 이 정도에서 시험장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수험 준비를 하실 때도 지금의 이게 제가 그 자료로 나눠드립니다만은 그 아마 그 내년 초쯤이 되면은 정식으로 이제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출간이 되면은 여러분한테 다 이제 같이 나눠드릴 거고 계속 이제 수정을 하고 이제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나눠드리지 못한 건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 기본서나 뭐 그런 것들을 하나를 정했을 때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그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 시험이다. 그럼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 그 준비하는 시험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들 있죠.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다른 그 뭐 암기 과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도 뭐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뭐 행정법, 뭐 행정학 뭐 이런 것들을 하루에 다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 예를 들어서 행정법을 이런 과목들을 전부 다, 한 다섯 과목, 여섯 과목, 일곱 과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루에 보려면은, 한 과목당 만에 한두 시간이겠죠. 두 시간에서 뭐 많이 보면 한세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책을, 예를 들어서 뭐 한 700페이지짜리 책이다. 그럼 그것을 한두 시간 안에 보려면은, 그냥 넘기면서 보는 거죠.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라, 넘기면서 봤는데, 제목만 봐도, 이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합격한 사람들도 보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 간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 가면 진짜 어떤 시험도 다 합격합니다. 그 다관왕들 있죠. 가끔 보면은 뭐 국회 시험도 합격하고 지방직도 합격하고 국가직도 합격하고 서울시도 합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골라서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 겁니다. 어떤 시험을 봐도 90점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그 교재가 정해지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그 손때가 뭐 묻어가지고 막 새까맣게 될 정도로 막 그 심심할 때 그냥 막 일부러 만지십시오. 손때 막 묻히고. 그러면 조금 더 애정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 일단 수업을 뭐 열심히 들으셔야겠죠. 들으면서 뭐 어느 게 출제돼야 한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내용들 한 번 이상 출제된 내용이라고 해서 정리는 했지만 그 중에는 진짜 한 20년 전에 뭐 한 번 출제되고 출제 안 되는 내용도 있고 거의 매년 출제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요도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책에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 전날 한 2시간 안에 3시간 안에 볼 수 있으면은 그 다음날 시험장 가서도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미처 외우지 못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뭐 포스트잇 한 10장 미만으로 꽂아두고 예를 들어서 뭐 쉬는 시간에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에 뭐 이거 꼭 봐야겠다면 그 정도만 해도 뭐 그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 흔히들 수험 생활을 마라톤의 비유로 하는데 마라톤의 비유하는 뭐 것들이 많죠. 뭐 인생도 마라톤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마라톤에 비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라톤을 출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상황은 마라톤을 출발한 게 아니라 마라톤 풀코스를 한번 뛰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실제로 그 마라톤 출발은 시험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 이맘때가 이제 그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시험 보기 1년 전에 공부한 거 생각이 날까요? 1년 후에? 잘 안 나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한 거는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한 거는 나겠죠.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마라톤 출발한 게 아니라 그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한다고 해서 매일 마라톤 뛰진 않죠. 평소에 그냥 뭐 육상 트랙 돌고 뭐 이렇게 연습하다가 이제 그 마라톤 출발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 스퍼트도 잘해야 되죠. 마지막에 한 그 뭐 비슷한 그 속도로 간 선수가 한 10명이 선두구로 갔다 마지막 한 1, 2km 남기고 스퍼트 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직 마라톤은 출발하지 않았고 시험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당락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시험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 돼가지고 아직 뭐 책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새로운 뭔가 뭐 자료 찾고 막 이러면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합격하는 경우는 뭐 지극히 드물죠. 그런 수험생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출발했을 때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복장을 하고 출발할 것인가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에 막판 스퍼트를 할 때 어떤 자료를 볼 것이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걸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넓게 공부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넓게 공부하시더라도 앞으로 점점 그걸 좁혀 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금은 뭐 물론 여러분들 이제 요 학원 과정에 따라서 계속 이제 그 순환을 돌게 됩니다만은 그 나중에 그 보는 그 텀이 점점 짧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그 행정법 책을 혼자서 봤다. 근데 뭐 한 달 정도 걸렸다. 한 달 정도 뭐 훨씬 더 걸릴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한 달로 예를 든 겁니다. 그럼 다음에 볼 때는 한 20일 정도에 보기 위해서 20일 안에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볼 때는 한 10일 안에 다음 볼 때는 한 5일 안에 다음 볼 때는 한 뭐 이틀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 텀을 이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넓게 보셔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쉽게 외울 수 있는 것 내용들도 있습니다. 판례 있다가 뭐 무슨 통칭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례 설명할 때 아 그 판례 뭐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나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볼 때는 그런 거 꼼꼼하게 판결 요지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나중에 20일 만에 보려고 할 때는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까지는 없죠. 그 판결 요지들 아 이 판례는 뭐 통치행위와 관련된 판례인데 통치행위를 인정을 했어 인정을 안 했어 그 결론만 알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시간을 줄여 나가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전날 그렇게 해서 2시간 안에 3시간 안에 볼 수 있으면 시험장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보면은 시험 끝나고 나와도 자기가 맞춘 문제도 자기가 알고 맞춘 건지 몰랐는데 그냥 찍어서 맞춘 건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시간 안에 3시간 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압축이 됐다. 그러면 그 수험생은 시험장에 가서 풀 때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가 구별이 됩니다. 모르는 문제를 찍었는데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과정을 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수업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업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책이 정식으로 출간이 안 돼가지고 매 시간마다 자료를 나눠드릴 겁니다. 자료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판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실관계도 알아두면 훨씬 공부하기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같이 넣어놓은 그 판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그런 자료들도 수요일부터는 같이 이제 배부해 드릴 겁니다. 그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례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사실 별 의미 없는 판례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판례의 일반적 법령을 알아두면 되고 사실관계를 알고 결론도 알아둬야 되는 그런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은 학원 과정에 따라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공부를 하시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수험생활이란 게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뭐 한두 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년 시험까지만 해도 지금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았죠. 그런 6개월 뭐 그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1년 365일 뭐 하루 24시간 내내 공부가 잘 되진 않죠. 공부가 잘 되는 뭐 계절도 있고 공부가 잘 되는 요일도 있고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 갑자기 뭐 컨디션 떨어져가지고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그런 그 상황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동기입니다. 동기가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뭔가 열심히 하게 되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 동기가 없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그런 얘기처럼 친구 따라서 그냥 한번 시험 봐볼까 뭐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합니다. 그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 타인의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실무에서 저도 수험생 시절일 때 그 같은 고시원에 그 수험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매번 그 1년에 한 두세 번은 응시하는 시험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날은 밥 먹으면서 물어보면은 뭐 경찰 시험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어느 날은 밥 먹으면서 물어보면은 뭐 그 다른 일반 행정 준비하고 있다 그러고 어느 날은 뭐 물어보면은 무슨 소방 시험 준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그 뭐 목표나 동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집에서 뭐 준비해 보라고 뭐 하니까 그냥 서울 올라와 가지고 그리고 학원도 안 다닙니다. 그 신림동에 그때 복무 학원이 없을 때니까 학원도 안 다니고 하주에는 그 제가 있었던 데는 밥 나오는 곳이 오는데 전부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밥 먹는 이런 곳이 오는데 그 거의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와서 얼굴 보는 거고 공부는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려가더라고요. 한 뭐 그렇게 얼마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결국엔 뭐 그 짐 싸가지고 고향 내려가서 할 거라면서 내려갔는데 뭐 그 사람하고 좀 친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뭐 합격했다는 소식은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수험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짧게 최대한 짧게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텀을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한 번쯤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안에 두 번째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그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 계획이 100% 실천은 안 될 겁니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00%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운 계획에 한 50%만 해도 성공적인 겁니다. 50%만 해도 그런 수험생도 여기 노량진에 와서 뭐 학원 강의 듣고 뭐 이런 수험생들 중에도 그 자기가 목표로 세웠던 거에 50%를 계속 달성하는 수험생도 한 10%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획은 상당히 그 높고 거창하게 잡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아, 내가 뭐 이번 달에 뭐 행정법 이걸 수업 듣고 나서는 뭐 문제집도 몇 번 풀어보고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갑니다. 한 번 수업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아,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던 거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계획을,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아, 나 하루에 만 두 시간만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잡아놓고 오늘 목표 달성했으면 뭐 이러면 안 되고. 대부분 이제 뭐 오늘은 뭐 한 10시간 공부해야지 막 그런 식으로 잡아놓는데 실제로 뭐 밥 먹고 친구들하고 뭐 커피라도 한잔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시간들 다 못 채워줘. 그리고 그 시간에 뭐 책을 몇 페이지를 보기로 했는데 그런 양들 다 못 채웁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서 그 50% 정도만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해도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 50% 뭐 하루에 50%, 한 주에 50%, 한 달에 50% 이상만 돼도 그 기간이 쌓이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내가 이건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구별이 되고 그 아까 얘기했던 다관행들처럼 골라서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왜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다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 전부 다 1년 365일 뭐 하루 24시간 계속 공부가 잘 된다 그러면은 전부 다 막 수석 합격해서 그냥 바로바로 나가시겠죠. 근데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안 됩니다. 설령 무슨 뭐 그 어려운 시험에 뭐 수석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다 그 합격기나 이런 거 보면 슬럼프 있고 뭐 공부 안 돼가지고 중간에 뭐 포기할까 싶은 뭐 심정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견디고 나서 극복하고 나서 이제 합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험 그 공부가 잘 안 될 때 그렇다고 뭐 마냥 놀 수는 없겠죠. 물론 뭐 쉬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겁니다만은 마냥 놀 수는 없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어떤 공부를 할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행정법은 처음 보니까 어렵죠. 처음 보니까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 과목들 중에서 나름대로 자신 있는 과목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봐도 별로 어렵지 않은 과목이 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도 없으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과목들이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마음에 그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럼 그런 책 하나 펴가지고 보다 보면은 훨씬 쉽게 넘어가죠. 행정법 책은 뭐 사가지고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뭐 한 시간 걸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책은 뭐 그런 과목의 책은 뭐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뭐 그렇게 안 걸리죠. 그렇게 해서 뭐 슬럼프를 극복한다든가 시간을 유용하게 쓴다든가 그렇게 나름대로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준비를 해 두시고 쉴 때도 혹시라도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 오늘은 그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한 하루 정도는 쉬어야겠어. 하루 쉬는데 그 밤새 그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그 쉬는 게 아니죠. 더 힘든 겁니다. 쉴 때도 잘 쉬어야 됩니다. 그냥 뭐 잠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그 잠을 뭐 푹 주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뭐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부가 잘 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1년 그 오늘 하루의 계획 그리고 일주일의 계획 뭐 한 달의 계획 뭐 그런 것들을 다 각자 나름대로 세우셔가지고 최소한 그 계획의 50% 이상은 달성하겠다. 그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물론 그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는 마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루하루 일주일 일주일 한 달 한 달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들 실력이 합격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와 있을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마라톤을 뛰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라고 했죠. 아직 마라톤 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마라톤 뭐 딱 출발했는데 갑자기 뭐 발바닥에 뭐 병이 나가지고 뭐 뛰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지금 난 내년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뭐 하루에 두 시간씩만 잠에서 공부해야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하는 것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실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건 이제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특히 뭐 경찰이나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체력 시험이 있으니까 뭐 평소에 뭐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죠. 다른 뭐 직렬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몸이 아프면은 마라톤 출발할 때 출발을 못 합니다. 시험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에. 그때는 좀 비상한 상황이죠.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때는 그 전에 어느 정도 열심히 준비해온 수험생들이라면은 전부 다 이때는 초집중 상태입니다. 초집중 상태로서 다 그 합니다. 근데 이때 다른 수험생들이, 다른 경쟁자들이 초집중 상태로 100% 끌어올려가지고 한 달, 두 달을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을 쉬었다. 그러면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는 나눠드린 자료로 할 텐데 행정법을 한 번도 공부 안 해보셨던 분들은 굳이 예습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습해도 그 쉽게 그 개념에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법과목들 새로 법과목들 들어가면은 이게 뭔 소리야 막 특히 형법 같은 경우에는 뭐 맨 앞에 뭐 이상한 그 외국 학설들 뭐 외국 학자들 뭐 이론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설명해 놨는데 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무슨 번역체다 보니까
외국의 학자들이 써놓은 외국 책들, 뭐 독일 책이나 뭐 일본 책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말 같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그냥 계속 반복해서 뭐 하원강의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아주 감이 잡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 공부하시고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데 그 예습을 하겠다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어렵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예습하실 필요도 없고, 예습하기도 어렵죠. 자료를 수업 때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굳이 예습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뭐 그래도 뭔가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좀 수업에 일찍 오셔가지고 자료 미리 받으셔가지고 제목들만 한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 이런 제목인데 이건 개념이 뭘까. 그냥 그 정도 궁금증만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셔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뭐 더 할 얘기들도 뭐 얘기하려고 하면은 더 있는데, 그럼 뭐 더 길어지고 이 한 시간을 그냥 이런 얘기로만 그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조금이나마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서 1페이지 보십시오. 행정법 통론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법 통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편, 제2편이 행정자용법입니다. 제3편이 행정구제법이고, 제4편이 행정조직법, 그 다음에 특별행정자유법입니다. 크게 나누면 이 다섯 개의 편으로 이제 행정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다른 교재들 보다 보면은 이 행정자유법하고 행정구제법 사이에 뭐 행정 절차라든가 뭐 행정 정보 이런 것들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정 실효성 확보 수단, 이런 걸 이제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행정자용법에 전부 다 저는 그 넣어서 설명해 놨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편제상 그게 그 맞습니다. 맞고, 이거 실효성 확보 수단 같은 경우에는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행정자용법에 넣어서 설명할 겁니다. 그 이게 뭐 이거 시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건 뭐 크게 주의를 안 하셔도 되고, 이 중에서 요 행정법 통론, 행정자용법, 행정구제법 여기까지가 행정법 총론이죠. 행정법 총론이고, 행정조직법하고 특별행정자용법의 행정법 강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총론까지만 보시면 되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강론까지 행정조직법하고 특별행정자용법까지 보셔야 되죠. 보셔야 되는데, 그 7급 같은 경우에는 요 강론에서 한 6문제나 많이 출제되면 한 7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되고, 요 그 총론에서 한 13문제, 14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아, 그러면은 뭐 강론이 뭐 분량이 적으니까 뭐 이건 좀 적게 공부해도 상관없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분량이 총론이 강론의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골고루 출제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7급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정법 통론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통한다 그러죠. 이 전체, 행정법 전체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론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행정법 통론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과목이든지, 무슨 뭐 법 과목들도 마찬가지고, 법 과목들도 맨 앞부분은 제일 재미없습니다. 막 되게 막 그 재미없는 이론들이 나오죠. 맨 앞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법도 행정법 통론에는 대부분이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판례들도 뭐 많지도 않고, 이렇게 대부분 이론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통과를 하시기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통과를 하시고 나면은 행정자용법이나 행정구제법은 행정법 통론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판례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부분들이 특별히 재밌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뭐 영화나 드라마보다 재밌지는 않습니다. 행정법 폭론보다는 재밌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용법은 뭔가 하면은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뭐 여러분들 뭐 가족 중에 누군가 카페를 하나 하고 싶다. 또는 식당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나 그냥 그 자기 집 뭐 그 방문 열어가지고 무슨 카페 무슨 식당 해가지고 뭐 영업을 할 수는 없죠. 다 그 법에 저촉됩니다. 그러면은 그 구청에 가가지고 아 우리 그 카페나 이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식품위생법에 그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소의 종류가. 그 중에서 아 우린 일반 음식점으로 하겠다.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카페를 하거나 식당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청에 가서 이제 허가 신청을 내겠죠. 허가 신청을 내면 구청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행정작용입니다. 행정부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뭔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 있죠. 허가를 해주는 것도 그 행정작용에 해당되고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도 행정작용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정작용이고 이렇게 해서 이 행정작용에서 보시게 되는 내용들은 행정입법 다음에 행정행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음식점 영업허가 이런 거는 행정행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행정의 형식으로서 뭐 확약이라든가 뭐 행정계획, 행정계획이라든가 공법상 계약, 뭐 행정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양이 적고 양이 제일 많은 게 행정행위죠. 행정행위가 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행정입법이고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만드는 규범, 그게 행정입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정작용법에서 이제 보시게 될 내용들이고 행정구제법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식 영업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음식 영업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가 됐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그 구제를 받아야겠죠. 그게 행정구제법입니다. 음식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해달라. 그런 것들이 이 행정구제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뭔가 잘못되었을 때 가장 좋은 구제 방법은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게 이제 뭐 무슨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효를 확인받거나 취소를 하거나 그것이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돈이라도 받아야겠죠. 그것이 이제 손해전부제도입니다. 국가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는 게 이제 행정구제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이 되고 행정조직법은 말 그대로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행정조직이 뭐가 있는가 지방행정조직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여기 들어가고 뭐 공무원법도 여기 들어가고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주로 거의 대부분 이제 조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 특별행정작용법은 뭔가 하면은 이 행정작용 중에서 분야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경찰 분야, 뭐 조세 분야, 아니면 환경 분야 이런 걸 나눠가지고 뭐 경찰행정법, 뭐 재무행정법, 뭐 환경행정법, 경제행정법 뭐 토지행정법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보는 부분이 특별행정작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다 보면은 이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 행정작용법이라든가 행정구제법의 목차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내용만 환경과 관련된 거, 뭐 조세와 관련된 거, 경찰행정과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 총론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은 그 특별행정작용법도 훨씬 공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행정작용법도 마찬가지로 조문의 비중이 다른 부분보다는 높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행정법의 구성이고 뭐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분 정도 갔네요. 본격적인 진도는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